삼성은 133조 투자한다 그랬잖아. 40조를 투자해서 화이자를 넘어서겠다. 와, 회장님 이거 너무 꿈이 담대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삼성이 나를 벤치마킹해서 바이오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를 기대한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40조를 투자해서 화이자를 넘어서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0조를 투자해서 화이자를 넘어서겠다. 비전 2030. 5월 1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의 비메로몰이 도정처럼 바이오 AI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해서, 삼성은 133조 투자한다 그랬잖아, 나는 그거보다 좀 작으니까 40조를 투자해서 화이자를 넘어서겠다. 화이자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가 되겠다. 와, 매출의 40% 이상을 투자하겠다. 자, 이걸 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이 안 오시죠? 감이 40조... 이게 셀트리온이 크기가 얼마나 한데 화이자 40조 투자 지금 얼마 버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살펴봤죠. 전 뭐 느낌이 오긴 했는데, 자, 일단 셀트리온을 살짝 살펴보면은 저게 과연 가능한 숫자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작은가 큰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뭐 셀트리온 다 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복제약 업계 선두주자 1등 하는 데죠. 작년에 매출이 얼마였다고? 1조. 잠깐만. 2030년이면 11년 남았잖아요. 11년 동안 30조 투자한다는 회사인데 작년에 매출이 1조야? 이익이 아니라? 30조 매출, 이게 이익이 1조야? 이거, 아, 하지만 이렇게 좀 계산이 있다 하기로 하고, 영업이익은 대충 3천억 정도. 자, 그럼 서 회장님이 얘기는 영업이익의 40%를 R&D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40%가 30조 원 정도 된다. 와우. 그러면은 최소 2030년까지 11년간 영업이익을 얼마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60조 올려야 되는 거죠? 70조네, 70조. 70조 정도로 올려야 영업이익의 40%가 32조 정도 되는 거 아니야? 70조 더 올려? 80조네, 80조? 잠깐만, 80조. 점점 올라가냐, 이거?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봤어요, 실제로. 뭘로 계산하냐? 해보면 되지. 우리 회장님의 계산을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해온 거예요. 자, 2014년부터 이게 물론 셀트리온 회사가 3개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이게 있는데, 딱 가운데 메인 회사부터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자, 뭐 매출이 2018년에 뭐 1조 잡아줬습니다. 1조. 이게 1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 대충 평균해서 40% 가정했어요. 40%. 요 위로는 실제 수치고 요 아래는 계산용 가정이죠. 자, 간단합니다. 자, 매출이 2018년에 1조고 영업이익률이 35%였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매출을 얼마씩 올라야 되냐? 40%. 저 어마어마한 등치 회사가 1년에 40%씩 크면 2030년까지 한 해도 안 쉬고 11년간 40%씩 크면은 대충 매출이 56조가 나와요. 영업이익률은 물론 꾸준히 40% 유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30년에 영업이익이 22조가 찍히고 요 위에 있는 걸 다 합치면은 번개 대충 77조, 78조 정도 돼요. 거기에 40%를 R&D 넣으면은 30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한 계산이죠. 간단한 계산. 앞으로 셀트리온이 매년 40%씩 크는데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을 40%를 유지를 해요. 그럼 영업이익이 그거를 쭉 유지해가면 2030년까지 한 77조, 80조 정도 벌 수 있고 40%를 투자하니까 대충 30조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어마무지한 계획이죠. 대단한 겁니다. 지금 매출액이 1조거든요. 근데 11년 뒤 매출액이 57조가 되는 거니까, 이게 56조가 되는 거니까 5600% 56배. 와, 영업이익이 22조를 20조 가까이 찍어야 되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3천억이죠. 영업이익이 몇 배야? 이거 계산이 안 된다. 100배도 아닌데 10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요 정도 성장을 하면은 저 찍을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참, 저걸 어떻게 해내실 거예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램시마, 무슨 마, 무슨 마 이런 것들 3개 정도 나왔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3개 정도 나왔는데 그런 바이오 시밀러를 몇 개? 20개. 지금 3개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성공을 했고 두 개는 성공할지 말지 이 정도였죠. 조금 이따 지금 보여드릴까? 셀트리온의 제품 중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있는데 지금 램시마는 성공을 했어요. 57% 가까이 유럽 시장을 점유했잖아. 요거 이제 출시한 다음에 기간 몇 년 정도 걸려서 올라가냐인데, 램시마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 트룩시마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 허주마 이런 건 이제 출발이란 말이야. 요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건데 이런 거를 몇 개 만들겠다? 20개. 1년에 2개 정도 만들면 가능합니다.
20개를 만들어서 아까 전에 그런 엄청난 1년에 40% 성장을 11년간 하겠다. 오 멋지죠. 완전 완전 멋져요. 완전 멋진데 야 저 꿈은 진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이거 너무 꿈이 담대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2000년에 내가 직원 6명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아무도 우리가 성공한다고 안 했는데 세계 1위 화이자의 참고로 화이자가 지금 계약 부분 매출 1위예요. 매출 1위. 화이자의 도전장을 못 낸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지금 도전장을 내고 와 기백이 삼성이 나를 벤치마킹해서 바이오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를 기대한다. 와 진짜 패기와 기백 역시 이 정도 되는 분이니까 이 정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삼성을 벤치마킹 했지만 내가 삼성이 나의 담대한 계획을 벤치마킹해서 바이오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 1년에 40% 가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이즈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죠. 계획이니까 계획. 신문을 보면 담대한 도전이냐 사기냐 그래서 말이 많다 그러는데 어쨌건 계획이니까 비전 2030의 실현 가능성 보면 매출이 1조 원이긴 하지만 11년 내에 30조를 이제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엄청나죠? 참고로 셀트리온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성장은 매출 기준으로는 성장을 좀 잘하고 있죠. 매출 기준으로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간 어닝 쇼크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얘네는 셀트리온이 기업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 요 메인회사가 셀트리온입니다. 메인회사가 셀트리온이 있는데 희한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 지적을 많이 받는데 왜냐? 이게 한마디로 만드는 회사, 판매회사거든요. 셀트리온에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주면은 얘네가 이렇게 파는 겁니다. 유통하고 파는 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의 매출은 어디로 잡혀요? 일로 파는 게 셀트리온의 매출로 잡혀요. 근데 실제로는 헬스케어에서 팔려야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공매도 1위 기업이잖아요. 왜 공매도를 그렇게 치는 사람이 많냐면은 셀트리온이 판 물건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거의 자회사급 회사에 들어가는데 실제 자회사는 아니죠. 관계는 없는데 이 회사에 재고로 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 팔고 장부상의 손익만 써 있는 거 아니냐 재고로 가득 갖고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가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아까 전에 봤지만 램시마 같은 게 이제 성공을 비교적 하면서 지금까지는 공매도 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죠. 그리고 지금 이런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욕을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의심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정주 회장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 서회장 아저씨가 20% 들고 있어요. 대충.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얼마 들고 있어요? 36% 들고 있죠. 거의 두 배 정도 들고 있잖아요.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너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지. 뭐라고? 오너 입장에서는 매출이 돈을 어디가 많이 벌면 유리합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유리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돈이 많이 버는 게 유리해요? 헬스케어가 많이 버는 게 유리하죠. 두 배니까 거의 두 배를 들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이걸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게 아니냐 굳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사를 나눌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회사를 왜 나눠서 같은 회사 똑같이 물건 파는데 뭐 삼성으로 치면 삼성 공장과 삼성 판매를 나눈 거니까 LG도 LG 공장과 LG 판매를 나눈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미는 거 아니냐 미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부터 합병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의심을 없애려면 합병을 해야 된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합병을 계속 안 하다 그랬는데 서 회장님이 합병을 계속 반대했었는데 최근에는 합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병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지분을 따르게 갖고 있으면 밀어줄 수 있다.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하고 회계상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매도가 엄청 늘어나니까 공매도 같은 거를 없애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합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은 합병을 계속 안 한다 그랬는데 최근에 2019년이죠. 주주들이 동의해준다면은 합병을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게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쉽진 않겠죠. 셀트리온 주주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가 몇 대 몇으로 이제 그 합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손익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셀트리온 공매도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래요. 2019년 3월이거든. 전체 거래량에서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4분의 1이에요. 25%. 삼바는 그 뭐 저것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뭐 검찰 수사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셀트리온 25%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 공매도가 4분의 1이에요. 자 이런 의혹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 자체는 뭐 공매도 했던 분들이 이거 했다가 많이 손해를 많이 봤죠. 공매도 늘었다가 쭉 올랐다가 요즘 또 약간 옆으로
하향하고 있는 모습. 야셀티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서 회장님이 발표한 저 원대한 계획처럼 된다면은 이 회사를 진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회사를. 참고로 이 회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어우 잠깐만. 이 회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이 회사가 제약업체 랭킹 1등입니다. 이 옆에 있는 약은 뭐 거의 감기약 같은 약이기 때문에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뭐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뭐 저처럼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필요한 형들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화이자가 이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뭐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아 뭐지 뭐 굳이. 자 그럼 참고로 화이자를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화이자의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느냐? 2017년 거긴 한데 저 어마어마한 제약업체 1등 화이자의 매출이 보시면 525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53조 정도 되죠. 이 아래에 있는 뭐 존슨앤존슨 이런 데가 1등이긴 한데 여기는 그 제약 말고 딴 것도 있으니까 제약 부분만 따지면 위에 있는 요 짙은 요 세 개 화이자가 랭킹 1등이에요. 52조 정도 매출이거든요. 53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작년 2017년 10대 지금 1등에서 10대까지 이거 다 합치면 매출이 얼마였다? 제약사가 475조였거든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삼성전자가 2018년에 매출이 얼마였어요? 243조. 작년에 전 세계 10대 제약사 매출을 다 합친 거에 반을 혼자 했어요. 대단하죠? 혼자 반을 한 겁니다, 혼자. 영업이익은 얼마라고? 삼성이 2018년에 58조, 거의 59조였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화이자 매출이 얼마라고? 1100원 쳐도 58조잖아요.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화이자 전체 매출이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회사인지 알 수 있죠. 거의 미친 건데 엄청나게 많이 걸려. 그런데 그러면 화이자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작은 회사냐? 화이자의 시가총액이에요. 뭐 한 몇 달 딜레이가 있긴 한데 거의 300조입니다. 거의 300조. 270조, 280조. 이거 살려면 300조 이상 줘야 되거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비슷하죠? 삼전하고 화이자하고 시가총액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삼전은 뭐 300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물론 멀티플의 차이가 있는 큰 이유가 이쪽 시장은 지금 의약품만 따지면은 요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바이오 약품 쪽은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데 삼성전자는 디스카운트를 반대로 받기 때문에 위로 갈 거 앞으로 갈 거 따져서 이렇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가 정말 큰 회자고 참고로 화이자는 예전에 화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이오 다시 한번 드릴 텐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화이자가 엘러간이라는 회사를 2016년에 M&A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얼마를 주고? 186조 원을 주고. 엘러간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보톡스 만드는 회사예요. 보톡스. 뭐 저는 뭐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보톡스 만든 회사인데 무려 1600억 달러를 주고 M&A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를 했어요. 186조 원 거의 200조 가까이 주고 M&A 하려고 했는데 왜 포기를 했을까? 이 재무부가 미국 정부가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만 4600억을 뱉어냈는데 이걸 왜 막았느냐?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냐면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회사예요. 형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디 있는 회사인지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법인세율이 미국이 35%인데 아일랜드는 12.5%예요. 그러니까 화이자는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하고 합친 다음에 회사를 아일랜드 회사로 바꾸려고 그랬어. 아일랜드 회사로. 아 천재적 아이디어잖아요. 이 거대한 회사가 내가 그냥 아일랜드로 간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겠니? 상식적으로? 야 삼성이 지금 이상한 섬으로 이렇게 회사를 옮기겠습니다. 국적 바꿔서 이상한 저기 뭐 듣도 보도 못한 섬으로 옮기겠습니다로 가만히 두겠어요? 반대로 화이자가 간다 그러면 트럼프 형이 가만히 두겠니? 이때는 물론 트럼프 형이 오바마 형이긴 했지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인세가 낮은 곳이거든요. 아일랜드에 있는 기업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니지. 큰 그냥 M&A 한 다음에 어휴 M&A에서 저쪽이 크니까 절로 가야겠네 이사하고 여기로 가서 법인세율을 12% 내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3분의 1로 줄잖아. 35% 12.5% 이짓하려고 그러다가 걸렸죠. 걸렸어. 재무부한테 걸려서 회사가 없어지고 싶냐? 이 한마디에 4억 달러 뱉었습니다. 재무부가 너네 회사가 없어지고 싶냐 이 새끼들아 이러니까 바로 포기했어요. 바로 포기.
야, 이거 그래도 오바마 형이니까 그나마 요 정도 포기했지. 아마 럼프 형이었으면 회사가 없어지고 싶냐가 아니라 니들 감옥 가고 싶냐. 한 20년쯤 맞을래? 이러면은 바로 포기할 텐데 딱 걸렸죠. 딱 걸렸어요. 사실은 이게 화이자가 좀 운이 없었던 건데 너무 노골적으로 했지. 야, 본사를 옮기면 어떡해. 애플이나 대부분 뭐 큰 기업들,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매출을 이쪽으로 잡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일랜드를 예를 들자면, 아일랜드에 애플을 세운 다음에 유럽에 수출하는 게 전부 다 이 아일랜드 애플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을 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일랜드 애플에 돈이 쌓이겠죠. 세금은 낮고. 아일랜드 애플에 돈이 이만큼 쌓인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애플이건 구글이건 세금 회피처. 택스 해븐에 그러니까 세금을 낮게 하고 쌓여있는 돈이 엄청나죠. 미국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야. 미국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세금이 낮게 있는데 돈을 쌓아도 그것 때문에 트럼프 형이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신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그 돈 미국에 갖고 들어와라. 기억나세요? 외국에 쌓여있는 니네 기업 이익들 미국에 갖고 들어와라.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세금 좀 깎아줄게. 가로 열고 뒤지기 싫으면 이렇게 하고 럼프 형이 목살 잡고 있잖아. 이렇게 죽을래 갖고 들어올래 뭐 이런 걸 하니까 기업 총수들이 럼프 형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애플 이 쿡 형이 럼프 형을 사랑하겠니 안 사랑하겠니? 웬만한 기업 총수들은 그 거대한 IT 기업들 특히 외국에 해외 수출 많이 하는 그 총수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럼프 형의 바짓 가랑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형이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아이언맨 그 형이야. 테슬라 형이야. 트럼프 형 바짓 가랑이를 잡을 수밖에 없고 애플 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서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머스크 형은 그 형은 정말 럼프 형이 한마디면 회사가 날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I love 뭐 싫지만 얼마나 마음속으로 싫지만 I love 럼프 형 그런 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면 대부분의 형들은 싫어하죠. 미국 밖에 낮은 세금으로 쌓아놓은 돈을 갖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갖고 들어오면은 세금 깎아줄게. 예를 들면 미국이 35% 아일랜드가 12% 옛날엔 이랬거든요. 요즘에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돈 갖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20%만 물리겠다. 예를 들면 뭐 22%만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거죠. 갖고 들어오면 실제로 애플이 어느 정도 갖고 들어왔어요. 세금을 내고 그 돈을 조금씩 미국에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안 가 대통령이 거기 미국 대통령이 그러는데 너무 안 갖고 들어오면은 정말 속된 말로 돼지겠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그 뭐 걔네가 힘이 세도 그건 그냥 사기업이고 정부가 그러는데 걷다 대고 싫다고 정말 대놓고 반대로 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갔다 오고 있습니다. 럼프 형에서 외국에 쌓아둔 돈 얘기하는 게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조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서영님의 이 원대한 꿈, 꿈을 꾸지 못하는 자는 이루지 못하죠. 연평균 11년간 한 40% 가까이 영업이익률도 40% 가까이를 내서 40조를 투자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겠다. 이 원대한 꿈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숫자로는 이렇게 나와요. 숫자로는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해야 된다.